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산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돼 20%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기준이 불합리하고 법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심사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자에 대해 유형별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 신인으로 규정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거나 공천을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본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참여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데 오히려 정치 신인이라며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다. 본선에 안 나갔으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서 해놔놓고 본선에 안 나갔으면 신인으로 챈다 무슨 아이니까. 시민들을 50% 넣는 그거 뭐 거의 반 국민 경선인데 반 국민 경선 돼가지고 시민들 얼굴 다 아는데 이름 다 아는데 그걸 정치 신인으로 해가지고 당이 알면서도 그걸 세밀하게 못 만드는지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잖아. 또 규정 적용이 일관성 없이 선거 때마다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 예비 후보의 경우 이번에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지만 2년 전 재선거 때에는 받지 못했고 그 전 지방선거 때에는 또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사무처 당직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면서 당협위원장에게는 주지 않고 정치 신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아 당에 충성한 인사를 등돌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마다 자기 필요한 사람을 신기한 꼼수를 쓰는 거라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산점 20%는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 될 경우 무소속 출마가 나올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후보 일색인 지역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